후보님 이번에 선출되시고 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상당히 크게 앞서고 있는데 컨벤션 효과가기도 한데 이거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또 특별히 차별화 전략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 어떻게 가실지도 여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 뭐 적합도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일희일비 해본 적은 없고 다 그 제가 일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참고할 그런 자료로서만 받아봤고요. 그리고 늘 국민들께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